왜 부처님이 오셨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나요?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처다. 업장만 없으면 여러분이 부처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이유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룰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오는 것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부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미 부처기 때문에 전생에 누구에 쌓인 업장을 빨리 없애면 마음을 부처가 되고 또 몸을 완전히 통해가지고 산맥을 다 정화하면 여러분들이 정광명에 이르가지고 몸과 마음 분리돼가지고 부처님 몸이 된다. 삼신이 된다. 이게 진리의 길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지 않나요? 그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뭐 성은 성취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나요? 부처님이? 응? 응. 그거 이제 생각나는 중에 또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 보세요. 절에 가면 뭐 합니까? 응? 이거 많이 하죠? 이게 뭔 말이야? 절이나 기독교 가면은 이것 많이 하죠? 할 것이다. Try. 해볼 것이다. 희망합니다. 나는 바랍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나에게 뭐 집 한 채만 주십시오. 자녀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 희망합니다. 어? 이런 거. 트림 나는 뭐 꿈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심리학 가장 발전된 심리학자가 이걸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무의식을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희망한다. 바란다. 꿈을 꾼다. 막 시도한다.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 입 밖에도 나오면 안 돼. 무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내가 바란다 그러면 아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해본다는 거 무의식은 날 희망한다 그러면 뭔가 부족 안 됐기 때문에 희망한 거잖아 꿈을 꾼다 뭔가 이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핍을 느껴본다는 거야 무의식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게 뭐가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나는 결핍합니다 무의식에 결핍이든 뭐든 뭐가 탁 입력이 되면 무의식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무의식은 전지전능한 곳이라겠죠? 무의식에 입력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것도 다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그 무의식만 바꾸면은 다 잘 살게 되고 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 관건은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내가. 진짜 이 말을 믿으세요. 성공학, 건강학, 모든 것은 무의식의 문제예요. 무의식만 확실하게 입력하면 다 이룰 수 있어. 다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10,000권을 100,000권을 모두 유명한 책을 딱 그 정수고 핵심을 딱 뽑아보면 그거예요 무의식을 바꿔라 성공에 뭐 이르는 7가지 법칙 뭐 부를 이르는 뭐 카네기 무슨 성공술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이렇게 지금 했던 걸 보면 뭐 시크릿 비밀 뭐 이런 거 보면 결국은 무의식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깨달으면. 그 만골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갖고 하려면 언제 그걸 깨달습니까? 그거를. 죽어도 그 깨닫기 힘들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 이거 빨리.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응? 뭐 나는 뭐 희망합니다. 부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한 걸 꿈꾸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계속 미완성 상태로 부족한 결핍 상태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럼? 이미지. 응? 이게 중요해.
서리, 응? 이런 거 있잖아. 감각. 이걸 잘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언어죠, 언어. 언어? 언어. 느낌, 필링. 응? 이미지. 너의 말.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감각을 바꾸란 말이죠. 이게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 이게.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한번 딱, 응? 이걸 가지고 한번 성공할 수 있어. 구체적인 거니까. 나는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샀으면 나는 살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불가능한 거 있다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이미 여러분 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나는 내가 어떻게 무슨 강남에 아파트를 사?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어. 이미지를 다 하나 그리란 말이야. 관상으로. 이렇게 밀교 수행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관상 능력을 향상시키잖아. 그렇죠? 여러분 써먹으란 말이지. 이미지. 딱. 그 다음 서리를 한번 들어봐. 응? 서리. 서리를 한번 들어봐라. 관상을 먼저 한다. 서리. 그 강남에 사는 사람도 서리 한번 들어봐라. 벨소리 좀 틀릴 것이고, 뭐, 차도, 뭐, 차 소리도, 좋은 차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쭉 강남에 나는 그런 소리를 한번 그대로 들어보란 말이지. 감각도 한번 느껴봐. 아주 충만한 느낌. 내가 부자 돼 갖고 있는 느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이미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지. 이게 아니고. 그러면 무의식이 딱 확인돼 버리면, 바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 금방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모든 그 지금 성공하기든 뭐 건강하기든 핵심 원리를 내가 딱 집어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망고로 책을 읽을 시간을 절약해 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응?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 이미 다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소리가 나와. 막 해달라 뭐. 응? 마음의 법칙을 모르면 이런 소리가 나와. 이런 그 말이라는 건 진짜 중요해. 말을. 부정적인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란 말이지. 부정적인 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의식은 이걸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면 결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에 여자 신선된 사람들이 60대 시작해가지고도 여자 신선된 사람 많이 있어요. 신선 사람 읽어보면. 그건 나이 탓하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 뇌는 90살까지도 바뀌어. 응? 기억력이 뭐 태아돼서 안 됩니다. 그거는 말도 대단한 소리예요. 그 뇌과학자들은 요즘에 다 밝혔는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계속 뇌는 또 뉴런이 있어가지고,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90이 넘어도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영어 좀 공부하세요.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65세 때부터 시작해도 영어 아주 유창하게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도 60대 중반에 시작해가지고도 세계 최고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탓. 또 조상 탓하죠? 유전자 탓? 여러분들 이제 유전자 탓은 안 하나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겠어요? 생각이라겠잖아. 생각. 아직도 유전자 탓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혈압이야. 뭐 부모가 고혈압이어서 그렇다. 무슨 그 미치는 영향은 거의 10% 이하도 안 되는 거야. 그 생활 습관 그대로 그 식습관을 어떤 생각을 사고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전병이 생긴 것이지. 세포 속에 된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럼 환경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병도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생각이 지배를 한다, 유전자를. 생각이. 부모 탓, 조상 탓, 유전자 탓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비과학적이에요, 그거는. 비과학적인 사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자꾸 그냥 그 응? 어디 빠져나갈 그런 탑만 이렇게 돌릴 때만 찾고 있고 하면 안 되지. 전부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업을 짓고 내가 결과를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래 뭐든지 절대 남의 탓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이것만 바꾸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성공도 이룰 수 있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사고가 자꾸 무의식에 부정적인 생각 제한된 신념 이것만 계속 지금 쌓고 살아왔단 말이지. 나는 여자니까 안 된다. 여자면 대통령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왕도 하고 무슨 여자니까 안 된다고. 자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